리서치 명가 메르츠 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 투자 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취재 방송 최초로 기획한 게 하나 있죠. 대개는 뭐 청취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라고 하고 지들은 안 봐.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따로 취재해서 애프터 서비스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배차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하더라. 뭐냐 대체. 증거금이라는 걸 낸다고 들었는데 예. 기관 개인은 없느냐. 이게 무일푼으로도 혹시 공매도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예리했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고 우리 시청자들 예리하다니까. 이 질문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 이슈를 찾아 떠나는 겨울철새 기러기들의 취재여행 기러기쇼.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러기쇼의 유일한 취재기자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 기자입니다. 예. 아직도 리크루트에는 실패했어요. 네. 언제까지 유일한 취재기자가 될지 이거 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매도에 대해서 네. 거의 한 시간 넘게 미친 거죠. 이걸 한 시간 동안 하다니. 네. 많은 분들이 의외로 둘이 시시껄렁하게 웃는 것 치고는 내용은 깊이가 있었다. 약간 개그 같다고 하시는 그러나 분도 있었는데. 예. 이거 이슈 심각한 건데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즐겁냐. 아, 제가 그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었다. 아, 반성했어요? 네, 반성했어요. 저는 금요일 날 오후에 찍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러니 그냥 그 자체가 좀 즐거워서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도대체 힘들어서 못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날카롭게 어떻게든지 그냥 서로 합의안과 절충안과 타협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이슈 토론인데 항상 우리는 토론을 하면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100대0 게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든지 항상 그렇게 치열하게 맞붙는 게 그게 꼭 좋은 결과는 아니겠다 싶어서 뭐 좀 아마 이렇게 싸우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요 부분은 요게 좀 우습고 저 부분은 저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하는 식의 힌트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원래 제가 이 프로님을 개인적으로도 오래 뵀는데 원래 웃겨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자꾸 웃긴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그러나 이제 저희는 뭐 어차피 저희의 제조 내지는 상품의 기획 취지가 그렇다 한들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사라지는 맞습니다.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소비자들이 다소 좀 하드하고 무게감 있는 진행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 외 이제 대체 진행자 구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성향과 취향에 좀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취재 방송 최초로 기획한 게 하나 있죠.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대개는 뭐 청취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라고 하고 지들은 안 봐 보통.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따로 취재해서 애프터 서비스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유일한 취재 기자 안승찬 기자가 또 AS를 해왔는데 네. 그 저희가 우리 영상이 유튜브로 나간 다음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진짜 질문해가지고 네.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다 모아서 한번 최대한 좀 AS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몇 가지로 좀 골라왔는데 네. 일단 그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난번에도 기관 외국인가 개인들의 네, 예.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예를 들면 김준호 님이라는 분은 네. 기관하고 외국인은 대차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거 맞느냐? 이런 기사가 네. 있더라. 이게 맞느냐? 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이게 저도 보니까 기사들이 약간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동안 이제 보도된 기사들이 이거 어떤 데는 무제한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뭐 1년이라고 돼 있고 막 그렇게 아, 그러니까 기간이 대차해서 되갚아야 될 만기가 그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 있고 어떤 거는 1년이다 돼 있고 예. 그러니까 개인들은 대주거래만 가능한 개인들은 3개월이라고 하는데 예. 최대가 예. 뭐냐 대체 무제한이라는 건 또 뭐냐 이런 거던데 예. 제가 좀 알아보니까 최대 1년의 기간으로 돼 있는 건 맞아요. 음흠. 이론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내가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인데 왜 예.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하느냐 기관들이 계속 그걸 연기하는 거예요. 1년이 끝나면 또 연기하고 또 만기 연장, 만기 연장, 리볼빙 네. 만기 연장이 된다. 근데 왜 대차 거래는 사실상의 무제한으로 만기 연장이 되느냐? 기관들이 하는 걸 기관들, 대차 거래라고 하죠. 기관들이 하는 건 왜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느냐? 예. 이 조건이 좀 다른 게 기관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빌려왔어. 그러면 예를 들면 2%니 거를 내가 빌려왔어요. 그럼 내가 막 여기서 공매도도 하고 빌려왔는데 썼게 쓰고 있겠지. 쓰고 있었어요, 이거를. 근데 갑자기 난 팔고 싶어졌어. 빌려준 내가. 빌려준 예. 내가 나 그럼 돌려줘. 그래 언제 나도 빌려주죠. 아니 안 돼. 잠깐만 두 달만 기다려. 아직 만기 안 됐잖아. 그러면 무서워서 빌려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게 대체하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리콜이라고 하는데 리콜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줘도 예. 나는 언제든지 다시 받아올 수 있다. 그게 돼 있어서 대체하는 그래서 내가 오래 빌려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사람한테 아무 피해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언제든지 네. 받을 수 있다. 근데 대주는 그거와 달리 그러니까 대주는 시스템 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반드시 네. 주식이 들어와야지만 공매도가 가능해. 그러니까 네. 빌려줄 때도 내가 바로 내놔 하고 받아올 수가 없어요. 빌려준 주체가 내가 3개월을 빌려줬다고 하면 3개월 동안은 하여튼 빌려준 거야. 내가 중간에 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나 자금이 급하다. 빨리 네 거를 달라. 다시 돌아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사실은 이 대주거래는 무제한으로 계속 연기가 안 되는 거고 네. 기간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배경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기관들은 무제한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게 기관으로는 사실상 무제한이 사실상 맞더라.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개인들은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이것도 예. 조금 그런 측면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서로 차이가 있긴 하는 예, 거네요. 차이가 좀 있어요. 또 JH코라는 분이 예. 증거금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던데 예. 개인은 이제 지금 공매도 금지했지만 예전에 공매도를 할 때 이제 증거금이라는 걸 낸다고 들었는데 예. 예. 기관 개인은 없느냐? 기관들은 증거금 없이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뭐 증거금이 있죠. 뭐 이거는 좀 간단한 건데 예를 들면 이게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해서 기관 외국인은 105%, 예. 개인들이 하는 대주거래는 14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걸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줬는데 얘를 잘 못 믿겠어. 그렇지. 100만 네.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줬는데 네. 얘가 나중에 삼성전자 주식이 내려갈 거거든요. 그때 제가 사서 갚을 거예요. 그쵸. 라고는 하는데 네. 그래 갑자기 뭔가...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버리면 얘가 못 사면 어떡하나. 그렇지. 예. 그렇지. 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 담보를 내놔라. 해서 이제 담보로 증거금이라는 담보를 담는데 기관 개인은 예를 들면 내가 2%를 너무 오래 알았어. 기관들은 얘는 어디 도망갈 애가 아니야 생각하니까 그리고 집이라도 팔아서 삼성전자 주식 되찾으래야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 삼성전자를 빌려줬으면 그건 100만 원이 갔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5%만 더 105만 원만 나한테 내놔. 그러니까 5만 원만 묻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만 원도 아니고요? 아니고 5만 왜냐면 100만 원이 갔잖아요. 네. 100만 원을 내가 주식으로 1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줬어. 예. 일로 갔어. 예. 100만 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100만 원이 그대로 오면 100%야. 그냥 똔똔. 네. 근데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박아놔. 그게 5%를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을 박아놓으면 돼. 굳이 보증금이나 뭔가를 박아놓는 이유는 네, 네. 빌려간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0만 원어치를 팔고 팔겠지 네. 빌려갔으니까. 네, 네. 나중에 되사서 갚아야 되는데 그걸 네. 이행을 안 할까봐 얘가 이행 안 하면 보증금 갖고 있는 거라도 되사서 가져가려고 네. 나는 삼성전자 100주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인질로 잡은 돈이다라고 하면 100만 원어치 줬으니까 한 105만 원 정도의 인질이 필요하다 이거면 이해가 되는데 네.
겨우 5만 원을 받는 거 이거 왜 받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담보로 원래는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현금도 되고 현물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 원어치 갔으면 불안하니까 네가 현금 100만 원, 105만 원을 내. 100만 원도 좀 불안해. 105만 원을 내야 돼. 105만 원을 내든가. 내야 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05만 원은 주식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주식. 다른 주식? 아, 근데 다른 주식. 다른 주식으로도 원래 할 수 있는데 내가 삼성전자 100만 원 주식을 빌려줬잖아. 그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이거는 담보라고 생각해. 아, 그래서 빌려간 사람이 그 주식 말고 그렇지. 다른 주식을 담보로 지금 내 거래와는 무관한 네. 다른 주식을 담보로 맡기면 100만 원어치 받아준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이나 카카오나 이런 주식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데 부동산도 되겠네. 예를 들면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요. 될지.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게 140%예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에 40만 원을 더 얹어서 갖고 있어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금리로 따지면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면 한쪽은 기관은 5%, 개인은 40%의 금리를 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도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대출 같은 거 할 때도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금리를 낮춰주고 예. 너는 못 믿겠다 하면 금리를 높여야 하는 게 뭐 자본주의적인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5% 40%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금리라면 그거는 정말 싸워야 될 일이고 근데 지금은 담보를 더 요구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똑같은 집을 빌려줄 때 전세금이 비싼 이제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듣고 보니까 사실은 140% 받아야 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우리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다가 삼성전자 주식이 싸져서 갚겠다고 하는 친구지만 갑자기 상한가 치면 30%, 130%가 있어야지 다시 되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그런 일까지 감안하면 140%를 증거금으로 두는 게 합리적인데 105% 정도만 기관한테 받는 건 서로 너무 친하거나 야, 제가 기관인데 훌륭한 회사야. 제 돈 많아. 우리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알잖아. 굳이 뭐 번거롭게 상당히 낮게 거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 거 차이가 있고 네.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제가 어떤 분이 올리셨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진짜 예리한 질문을 하나 하신 분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예리하다니까. 이 질문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저희가 그때 이제 차입 거래와 무차입 거래의 기준이 약간 애매한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신저로 그때도 얘기했죠. 진우 형, 나 빌려준 거지? 뭐 오케이 하면 캡처 이렇게 달아놓고 해도 이게 계약이 성립된 거다라고 예. 보고 이제 먼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네. 기관들은 그게 가능하다. 외국인들은 예.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캡처로 대차 거래가 가능하면. 대차 비용은 나중에 지불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일푼으로도 혹시 대공매도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예리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안 그래요. 원래는 메신저를 진우 형 100주만 줘, 1000주만 줘 하면 계약이 성립되면 네. 내가 먼저 미리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이행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 플러스 2일 이내에 그걸 결제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그래서 빌려준 돈을 주식이 들어와야 되고 네. 내가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임대료를. 예. 왔다 갔다 거래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최소한 하루 내 만약에 근데 공매도를 메신저로 100, 내가 1000주를 빌렸어. 근데 그날 오전에 1000주를 빌렸다가 오후에 주식 사서 갚았어요. 네. 이거는 뭐라고 청산 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나는 샀다가 파는 거예요. 흔적도 안 남지 사실은. 흔적이 안 남아. 예탁결제원은 모르죠. 그냥 중간에 누가 걸러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부동산에서는 미등기 전매라고 하지. 그렇지. 중간에 내가 소유했다는 흔적이 안 남지. 흔적이 안 남는 거예요. 이렇게 당일 거래를 인트라데이 거래라고 하던데 좀 전문가들 인트라데이 트레이딩 하루 내에 하루 내에 거래한 건 흔적이 안 남아요. 그렇죠. 우리들끼리만 한 거야. 우리들끼리. 그렇지. 내 책상 서랍 잠깐 열었다가 그거 갖고 가다 다시 넣어놔. 그렇죠. 다시 밥 먹고 들어갈게. 그렇죠. 그럼 밥 먹고 들어오면 다시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증거금이나 수수료나 없을 수도 있다.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친해. 그럼 내가 빌린 걸로 그게 우리가 그때 했던 소위 의혹. 빌린 걸로 쳐. 빌린 걸로 쳐. 해서 오전에 공매도를 먼저 쳤다가 오후에 사서
갚았어. 갚으면 어. 그러면 그럼 임차료 갚은 걸로 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빌린 것도 아니야. 임차료도 안 내겠네요. 안 내죠. 하루에 일일 얼마라는 뜻일 텐데 하루에 네. 임차료라는 네. 게 하루조차도 안 빌린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여관도 아니고 2시간 썼다고 이걸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거래가 됐고 이론적으로는 그 어쨌든 메신저상이라도 거래가 됐고 그 거래에 따라서 내가 공매도를 한 거지만 예. 하루 내 공매도와 매수해서 반 그 갚는 게 이루어지면 네. 공식적으로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그걸 봐줄 수 있는 실시간 거래가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실시간 거래라는 게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공매도를 했구나, 네. 안 했구나라는 것조차 알려면 네. 그날 하룻밤 지나야 알 수 있죠. 아, 어제 했네. 뭐 그렇죠. 오늘 했네. 그렇죠. 장 마감 후에 이게 이동이 있네. 그렇죠. 이걸 알 텐데 그게 아니다. 하루 내에 이루어진. 그래서 데이트레이딩 공매도는 사실상 그냥 빌려다가 팔고 다시 갚고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게 굉장한 것입니다. 공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게 지금 당국에서도. 네가 이제 예를 들면 메신저 캡처라도 반드시 저장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실시간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사후적으로 검증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장부 까보자 할 때 이날 공매도는 왜 사전에 허락 안 받았어? 라고 하는데 이날 공매도라고 하는 그 거래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거래다. 없어지는 거래죠. 개인도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개인도 그런 게 있긴 있죠. 사실은 미수라고 내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지만 2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네. 그 대신 D 플러스 2일 안에는 다시 되갚아야 되는데 그날 살고 그날 팔면 나는 이자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죠. 그거하고 그렇죠. 똑같은 건데 그거야 뭐 허용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기관들의 공매도도 굳이 무차입 공매도라는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들은 불가능하거든요. 개인들은 대주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내에 반드시 주식이 들어와야지만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근데 참 이걸 어떻게 막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막으면 우린 둘은 어차피 친하잖아요. 기관들끼리는. 형님, 지금까지는 제가 형님한테 주식 천주를 잠깐 빌렸다가 1시간 팔고 1시간 후에 되사하고 다시 갖다 놓는 걸로 우리 흔적도 없이 거래했는데 정부가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합의를 합시다. 형님이 갖고 있는 거 형님이 그냥 파세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되사세요. 그러면 사실 제가 그런 거래 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그런 거래를 하면 형님이 예를 들면 천만 원 먹었잖아. 그럼 그 천만 원 저한테 주세요. 그 대신 뭐 우리 뭐 서로 친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계산합시다.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 형님이 그건 내가 나중에 갚을게요. 어차피 우리는 서로 대주고 뭐 배차고 전부 다 신용을 가지고 했던 사이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이건 공매도가 아니라 내 주식 내가 팔았다가 내가 되산 게 되니 삼이 되니까 이건 공매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원활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 하면 서로 지키는 사이라면 그런 거래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어디까지 잡아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사전적으로는 하여튼 지금의 구조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트라데이 거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건 사실인 그러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는 것만이 사실은 유일한 방법인데 실시간으로 하는 건 사례가 없다. 외국에.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도 기존의 거래 관행을 깨는 거는 꼭 좋은 일은 아니나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주식을 빌리고 싶어. 그리고 네가 주식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 꼭 실물 주식이 오가지 않더라도 마치 사이버머니가 오가더라도 뭔가는 오가게. 반드시 오가게. 지금 샀다가 1분에 되사는 거래를 하든 말든 반드시 오가야 거래가 될 수 있게. 어쨌든 그럼 증거는 항상 남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차, 대주, 주식 빌리고 받고 하는 것도
마치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내가 판 주식 안 기자가 사면 그게 거래 시스템에 다 남는데 그거 내가 안 기자한테 주식 빌려줬다고 해도 똑같은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거래에 남고 빌려오면 실제로 내 계좌에는 찍히고 그걸 팔고 뭐 임대료 임차료도 자동으로 뭐 월 몇 퍼센트지 아니면 2시간에 2만 원이든 뭐 그거는 알아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네. 이게 이거 참 막기가 쉽지 않겠구나. 아, 워낙, 진짜 어려운 워낙 다양한 거래들이 있어서 진짜 어려운 문제 같더라고요. 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예. 네. 어, 이게 수준 높은 질문이어서 아, 저도 이거 막 알아봤습니다. 네. 또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예. 하여튼 미국 개인들의 공매도가 활발하다고 하는데 그때 네. 이제 우리 일본 시스템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일본 증권금융이라는 데서 이제 뭐 하다가 열심히 뿌리는. 예. 근데 미국은 그런 공매도 개인들은 공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러니까 저도 뭐 조금 아는 분한테 조금 여쭤보니까 미국도 우리하고는 시스템 비슷하더라고요. 특별한 뭐는 없어요. 예.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는 조금 활발한 이유가 증권사가 뭐 굉장히 크잖아요. 전 세계적인 증권사들이 있으니까 걔네가 예. 동치도 많으니까 개인들하고 기관들의 수수료 차이는 굉장히 미국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있으나 그래도 원하는 사람한테 증권사가 빌려주는 건 한다. 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물량이 없어서 공매도로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증권사가 너무 크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물량이 많아. 그래서 그 대신 임대료가 좀 비싸긴 임대료는 개인들한테는 비싸게 받는다.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기관들이 굳이 안 해줄 이유는 없죠. 그렇죠. 아유 우리 저 인건비도 안 나와요. 아 인건비 준다니까. 얼마를 주면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니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었고 또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었는데 예. 이 크리에이티브님이 올려주신 질문이었는데 예. 개인 주식을 맡아서 다른 사람한테 수수료 받고 빌려주는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네. 이거는 지금도 이제 뭐 키움증권 같은 뭐 이런 데 보면 대주 서비스 예를 들면 내가 동의를 했어요. 음흠. 내 주식은 빌려줘도 돼. 네. 그래서 개인 주식도 동의를 받고 빌려주죠. 네. 빌려줘서 수수료를 받고 내가 빌려주고 음흠. 하는 서비스가 지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근데 야, 이 질문도 굉장히 그걸 의도하신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대주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주식을 빌릴 때 삼성전자 주식이 100주 있어요. 이걸 네. 빌려줬어. 예. 그러면 만약에 이론적으로 1년 동안 빌려줬다. 그러면 연간 그 수수료가 한 3% 정도 돼요. 네. 원래는. 예. 근데 만약에 이거 하신 분들이 이렇게 문자 같은 거 받아보신 분 있을 텐데 막 몇백 원이 와. 엄청 조금 와요. 네. 난 분명히 이게 이론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 투자할 예정이에요. 나는 안 팔아. 안 팔아. 10년 난 10년 동안 안 팔 거야. 어. 그러면 어차피 안 팔 거니까 빌려주면 되잖아요. 빌려주면 이자도 받고. 네. 그게 연 3%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삼성전자 있으면 300만 원 준다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배당도 줘. 네. 연간. 예. 그러면은 합치면 야, 10년 동안 금리보다 훨씬 낫네. 이게 네. 이론적으로 맞는 건데. 예. 실제로 개인이 빌려주는 서비스가 이런 가능하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네. 그게 주로 개인들한테 가는 것보다 이제 대차 거래로 가거든요. 주로 기관들한테 모자라는 주식 빌려줄 때 예, 주로 예. 이제 대차로 가는데 개인들한테도 갈 수 있으나 주로 이제 대차로 가고 개인들은 잘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많이 안 하니까 주로 예. 대차로 가는데 중간에 브로커가 굉장히 많은 피를 떼어간다. 그래서 3%면 되게 높은 건데 아 브로커 피를 내가 받을 3% 중에서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떼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개적으로 알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난 3%를 나한테 다 주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럼 엄청 좋은 거죠. 3%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아니 3%나 지금 예를 들면 신용융자 우리가 아니 뭐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내가 갖고 그렇죠? 있는 돈 그렇죠? 빌려주는 셈인데 예. 3% 금리를 준다 그러면 why not? 내가 그렇죠. 안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3%가 아니고 실제로는 절반도 안 돼요. 야, 이건 참. 그래서 그걸 혹시라도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선생님 저 주식을 어차피 오래 보유하고 계실 거면 네.
저희 대차 풀에다 넣어두십시오.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빌려주시면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빌려갈 때 빌려가는 기간 동안 저희가 연 몇 퍼센트 드리겠습니다. 얼마 좋아요. 얼마 좋아요. 너는 필요 없는데. 땡큐. 오케이. 동의. 동의만 하면 알아서 빌려가. 빌려가고 갚고 빌려가고. 난 어차피 안 팔 거니까. 게다가 내가 팔고 싶으면 팔아도 돼요. 네. 기관한테 빌려주니까 리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완전 와인 아시죠. 근데 3%가 안 돼. 그 얘기가 물론 깨알같이 고지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난 그래서 내 주식을 1년 동안 1년 중에 한 6개월을 누군가가 빌려가서 썼다면 1.5%는 나한테 들어올 줄 알았더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서비스는 있는데 생각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위 이른바 금리 같은 네. 수수료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근데 어쨌든 길게 하면 그것도 뭐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국민연금 같은 데도 왜 갖고 있는 주식 이런 빌려주는 서비스 해서 연간 뭐 200억, 300억 네. 벌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서비스는 있다. 아하, 그렇군요. 뭐 정도. 야, 그 질문들이 정말 디테일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막 복잡하실까봐 그랬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어때? 질문은 대강 그 정도입니까? 한 개만 더 할까요? 그래도 질문 또 예. 빼먹으면 섭섭하시니까. 비슷한 중독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리카 이분은 외국에도 시장 조성자 있느냐? 당연히 뭐 시장 조성자 네, 당연히 외국에도 잘 거래 안 있고, 되는 거 사고 예. 팔고 대신 해주는 거. 네 이런 질문은 없었는데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 왜 얘기했잖아요. 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거래 잘 되는데 시장 조성자가 왜 있느냐 대체? 네. 걔네는 공매도도 다 할 수 있도록 허용도 해주고 특별한 지위들을 많이 주는데 예. 실제로 거래가 잘 되도록 하는 것만 시장 조성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증권업계 쪽에서 설명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너무 거래 잘 되는데 시장 조성자가 왜 필요해요? 도대체 근데 거기 설명은 예를 들면 굉장히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의 시장 조성자들은 예. 거기서 수익을 남기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건? 거래가 안 되는 건 내가 무조건 팔아줘야 되고 사줘야 되고 그렇지.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잘못하면 손실보죠. 손실보죠. 잘못하면 예. 손실보죠. 그래서 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잘 괜찮은데 항상 이렇게 마치고 있으면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위에서 사고 위에서 파고 하면서 계속 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좀 먹으라는 취지로 허용해준 이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먹어라. 그래야 밑에도 시장 조성자를 하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알겠어요. 큰 틀에서 시장 조성자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조금 필요악과처럼. 그게 항상 이게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바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정말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떡할 거야? 잘 조성이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종목에 시장 조성자가 필요한데 나 그럼 여기서 시장 조성하려면 한 달에 한 5억씩은 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까진 거 플러스 알파 그렇죠. 해주셔야 되고요. 분명 그럴 거라고. 싫은 마시든가요.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내죠? 이거를? 그럼 이 종목 거래하면 수수료가 더 높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거래 안 되는 종목은 거래 세금이 더 높다고 할 수도 없고 어디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보전해두든지 그걸 안 해주면 너희는 이걸 해서 좀 먹어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거라서 말씀을 드리면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 있죠? 네, 보험회사에. 저축성 보험은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야 이걸 왜 하지? 왜 소비자에게 팔지? 라는 생각이 드는 상품이에요. 보험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험...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변액보험도 마찬가지. 변액보험을 하느니 펀드를 하든가 주식을 하지. 변액보험이라는 게 좋은 점은 뭐냐면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바구니 안에 있는 펀드는 자유자재로 내가 왔다 갔다 수수료 없이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유일한 장점인데 그러려면 지금은 채권형 펀드에 투자해야 될지 지금은 아시아에 투자해야 될지 지금은 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가 내 머릿속에 딱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만 유용하잖아요. 선수들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 선수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ETF 사면 돼 그냥 시장에서. 그러니 그걸 왜 좀 이상해요 사실. 그러니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저축성 보험도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보험회사에 넣으면 실제로는 10만 원이 굴러가지 않고 한 9만 원만 굴러가요. 매달 10%씩을 보험회사에서 떼간다고요. 그러나 굴러가는 이자율이 조금 은행보다는 높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보충이 결국 안 되고 다만 10년 이상 굴리면
세금을 안 받으니까 사실은 10년 이상 굴릴 게 보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보험에서 봐준 네, 정책인데 네, 네. 미래 노후를 대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세금을 안 받으니까 세금까지 감안하면 얘기된다. 한 15년 정도 굴리면 은행에서 굴리는 것보다 나아요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과연 나은 거냐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절반 이상 다 탈락하거든요. 그럼 이런 걸 왜 만들었지 생각해보면 이 보험회사 나쁜 놈들, 로비받은 정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보장성 보험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날 가장이 갑자기 죽으면 얼마를 주는 보험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만 팔면서 보험회사 유지해라고 하면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럼 정부는 어떡하냐 이걸. 어떡하냐. 이런 거라도 해서 먹어라.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주류 도매업자. 네. 그 술집 같은 데서 술을 사오려면 마트에서 사오면 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동네 지역의 주류 도매업자한테만 사와야 돼. 그렇죠. 라이센스를 싸게 받은.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려고 하지 마. 그러면 이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술이나 배달해주면 그냥 먹는 거라고요. 세상에 이런 독과점에 그 좋은 직업이 어딨어. 그럼 이런 걸 왜 경쟁을 안 시키거나 위에 왜 이익을 보장해 주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분은 이 술집에 술이 얼마나 갔는지를 적어놓고 국세청에 제대로 고발을 해야 돼요. 병뚜껑도 세지만 네, 네. 얼마가 그러니까 누가 갔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병뚜껑으로도 맞춰보고 요걸로도 맞춰봐야지. 왜냐하면 업소에서는 술을 팔면 되게 많이 남는데,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해주면 소득신고를 안 하니까 네가 얘 술집이 세금신고 잘하는지 감시하고 네가 나한테 일러라는 건데 일러라고 하면서 얘한테 아무 턱거물도 안 주면 야, 나 배고픈데 술집 얘 일로 와봐. 나 얼마 좀 줘라. 안 그러면 나 제대로 잃는다? 그러면 술집도 그러시죠?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켰어. 뭐 라이센스 뺏으시던가요. 나도 어차피 여기서 남는 거 없는데요.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야, 이것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이 주류 도매상을 이 세금 신고를 내가 빼먹으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이거는 내가 지키자라고 해줄 수 있을 만하면 뭔가 이쪽 시각에서 보면 좀 이상한 떡고물이 있어야 되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 게 좀 존재하는구나. 네. 고민할 게 많네. 아무튼 뭐 공매도도 왜 꼭 필요한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건 네. 뭐 워낙 그때 많이 얘기 드려서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그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 경제 이슈를 찾았다는 기러기들의 취재 여행 기러기 쇼 지난 공매도 편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보니까 어때요? 애프터 서비스가 더 힘들죠? 힘들어요. 저희가 섭외할 때 사실은 내가 이거 왜 한다고 했을까? 이런 얘기 없었는데 애프터 서비스 정도는 해주세요. 어차피 취재해오신 거니까 했지만 오죽 어려우면 애프터 서비스까지 신청을 했겠습니까? 네. 그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